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 9250불대, 9200불대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밑으로 살짝 쿵 엉거주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9194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좋은 기세를 보였었던 알트코인들도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중요한 정보들 또 한번 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이더리움 2.0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비탈릭 부터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샤딩은 여전히 발전 중이지만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샤딩에 의존하지 않고도 초당 1000건의 거래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초에 2020년 1월에 0단계가 이제 출시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미뤄졌죠. 그 후에 2020년 7월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비탈릭은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그 후에 코인 텔레그래프에 의하면은 2020년 6월 달에 새로운 테스트넷이 출시가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언제까지 미뤄서는 안 되겠죠. 기대가 되는 만큼 빨리 출시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더리움 가격의 떡상 여부는 역시 2.0에 달려있다 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자칭 이더리움의 라이벌 트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저스틴 선이 트윗을 남기면서 트론 4.0이 곧 출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흥분 몰이를 했는데요. 욕을 많이 먹는 저스틴 선이긴 하지만은 지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트레이더들이 있는데요.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이번 펌핑 덕분에 트론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스틴 어서 빨리 힘줘서 펌핑 좀 해봐 라는 트윗을 올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토시 플리퍼의 트윗을 보고 왜 트론 스캠인데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주느냐라고 하니까 사토시 플리퍼가 나중에 나는 트론에 관심이 없다 그냥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답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트론 어제 잠깐 펌핑이 왔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브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주춤거리는 사이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 230% 상승했다. 그 알트코인의 정체는 바로 오미세고였는데요. 코인베이스 상장 15분 만에 200% 급등했다가 쭉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뭐 펌프앤덤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못 들어간 사람은 엄청 물렸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코인들을 타는 것은 이제 도박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회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그래서 한두 번 놓쳤다라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P2P 거래 중에 나이지리아 나이라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달러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등 여러 지역에서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모두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비트코인, 월드 슈퍼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통계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성된 비트코인 지갑 중에 약 3천만 개 정도가 비트가 들어있는 지갑이라고 합니다. 빈 지갑도 많다는 소리죠. 자,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은 1%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3천만 개 지갑 중에 97.3%는 비트코인 한 개가 안 되는 물량이 들려 있다라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많이 들고 있겠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위한 통화라고는 하지만은 여기서도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몽땅몽땅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나중에 가격이 크게 오른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면은 지금 작은 수량이라고 볼수 있는 것도 꽤 비싸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후에 미친 듯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GBTC,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새롭게 채굴되는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17%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특히 이 매수를 급격하게 늘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2021년
총 55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GBTC가 발행된 후에 90% 이상의 고객들이 항상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감기 후에 더욱더 많은 기관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사에서는 이 연준의 달러 찍어내기 등등의 영향을 맞이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에 그리고 이 기관이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기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관 자금들이 흘러들어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미들을 꼬시는 것이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나왔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 특히 CME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진 변동성에 관심 있는 것이다. 들어와서 롱이든 숏이든 쳐가지고 돈 벌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세력 및 언론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미들을 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것도 사실이고, 연준이 달러를 찍으면서 달러의 구매력과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기사 자체가 낚시용 찌라시다, 아니다, 기관들은 점점 이제 비트코인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찍어낸 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시간 문제에 불과하게 되겠죠. 결국은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 텐데, 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어디로 돌리게 될까? 저는 여기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수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관련된 보험들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많은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몰려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도입부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들 또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9,000달러 방어가 관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산운용사 코인의 기관 판매 책임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9,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들어가겠다. 9,000달러는 비트코인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앞서서 약한 롱 포지션들을 털어버리는 레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짝 9,000불대 근처에 갔다 왔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암호화폐 추적 기관 및 지수 펀드 업체인 스택. 그들은 비트코인이 당분간 8,800달러에서 10,000달러 범위에서 다지기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했을 때 8,800달러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은 8,800달러를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8,800달러 같은 경우는 0.618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8,800달러가 저점일 경우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고점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저점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거. 자, 어떤 분석가는 지금 비트코인이 9,200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숏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그 반면에 최근에 다시 한번 테더 1억 개가 발행됐다는 소식과 함께 롱을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싶은 게 이번에 발행된 1억 개의 USDT 같은 경우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트론에서 발행된 USDT는 이제 비트코인 펌핑에는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비춰졌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형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낮은 시간봉대에서 가격 흐름이 변하면서 상승으로 가게 되는 형태 중 하나다. 항상 맞지는 않지만은 쓸만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감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컴 샬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MA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9,000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찍고 반등하게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9,000불대가 다시는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 반대로 가면 어떨까라고 이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근거가 있는 이 강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이 3년간 이어져 온 약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채굴자 수익이 떨어졌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이었었던 3월 13일 비트코인이 3,80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채굴자들 수익이 동났을 때 비트코인은 160% 반등을 해줬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비트코인이 2018년 12월에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전쟁과 더불어 가지고 3,100불 바닥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이후에도 몇 개월 후에 이제 14,000불대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그전 같은 경우는 2017년 7월 바로 불장 전이었었죠. 이 정도 레벨에 위치하고 있다가 불장까지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에 위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달리기 시작할지 아니면은 8,000불대, 7,000불대, 6,000불대까지 보고 나서 달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조만간에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상승장에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 코인판을 떠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잡코인 단타 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정말 거시기하게 변해가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불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죠? 많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뛰어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다뤄봤는데요. 아, 이런 내용은 좀 도움이 된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일당, 제 광고를 시청해주시면은 제게 일당이 들어옵니다. 한분한분한 편이라도 광고를 마지막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광고주 방문 시원하게 한 번씩 해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